오늘 첫 강의를 하게 될 오늘 우리 과정의 책임 교수 맡고 있는 양경모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사 문화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역사를 너무 잘못 알고 있더라. 그 역사를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 배달 한국과 원조선의 이주사 왜 배달 한국인지 여기 이제 제가 포천에 만든 우리 회문 팰리스라는 곳입니다. 왜 회문이라고 했냐면 고조선의 역사 우리 배달 한국과 고조선의 역사를 되찾자. 그래서 38도 선상 북으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땅에다가 약 2,000평에 172칸의 한옥을 져서 우리 역사 박물관을 만들고 그거의 역사의 흔적을 좀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제일 2층에 있는 정중앙에 있는 2층에 있는 게 이제 우리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속 건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천의 역사 고조선 역사 박물관입니다. 넘겨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한민족 이주사인데요. 우리가 최초 천산산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한 8000년경에 천산산맥은 북위 40도와 60도 선상의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에 포진하고 중앙에 포진하고 있는 천산산맥인데 말 그대로 천산, 하늘의 산이다라고 해서 약 해발 한 5000m, 6000m, 평균 고도가 5000에서 한 3000m의 평균 고도고 길이는 30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한반도의 어떻게 보면 파밀공원과 우리 천산산맥이 우주에 우리 그 지구상에 어떤 지붕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곳에서 8000년경에 시작을 해서 바이카로수, 천의 바이카로수로 천년에 걸쳐서 이동을 합니다. 이게 한 부류는 주류는 바이카로수로 가고 한 부류는 이쪽 그 중국의 태백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주 우리 쭈신족, 우리 조선족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년 이게 이제 한인 환웅 단군할 때 한인 할아버지들이 이곳에서 천년 동안 우리 원시 부족들을 다스리고 원시 부족과 동화해서 교화하는 그때 이제 한 게 우리 그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불을 지기 시작을 했죠. 이게 7000년경에서 6000년경까지 전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인 천년 동안 한인 할아버지 일곱 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부족 국가였죠. 그리고 한인 7세로부터 환웅 1세 할아버지가 이제 나는 동쪽으로 좀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랬더니 해가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밤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큰 짐승들도 나타나지 어둠도 나타나지 추위도 나타나지 그래서 해가 뜨는 곳 영원히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물이 삼천 이게 우사 운사 풍백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하셋 우사 운사 풍백 그리고 물이 삼천을 이끌고 유라시아 대륙 끝 지점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배달한 국입니다. 배달이라는 건 박달이죠. 우리가 음지나 양지를 뭐 음달, 양달 그러잖아요. 그 밝은 땅의 큰 나라는 12 부족 국가를 부족 연맹 국가죠. 이 부족 연맹 국가를 1565년 동안 환웅 할아버지들이 18분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신 환웅 천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누구? 당구는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이 붉은 악마, 요즘 축구하면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붉은 악마 좌우지 치우 천왕. 그분이 14대 천왕입니다. 근데 이 14대 천왕은, 지금, 보통 왕족들이라는 것은 세습을 해서, 피해 세습을 하는데, 그 당시 우리 환웅할 아버지들은 유능한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지도자 중에서 아, 자기 비록 아들이지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선택하지 않고 그 제3의 인물을 전혀 다른 제3의 인물을 그 천자로 환웅으로 선택하는 환웅이라는 것은 크란자의 고문자에서 큰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웅 할아버지 14대 자우지 치우천왕이 우리가 가장 유명한 배달국의 환웅 천자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그 치우의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베이징이고 유주고 이 근처에 탕록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그 우리가 싸웠던 헌원 황제가 중국의 이제 3대 신이라고 하는 헌원 황제가 있습니다. 그 헌원 황제의 애가 72패를 한 바로 천자가 우리 환웅 천자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 무신.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들이 섬기고 있는 게 바로 무신인데 그 무신이 바로 환웅 천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소의 유목민이거든요. 북위 40도에서 60도 선상의 대평원을 이동하면서 늘 주신 달리면서 우리는 왜 조선적이라는 이름이 됐냐면 달릴 주자 이끼선자입니다.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이끼선, 이끼 같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부족. 그래서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이라고 하니까 뿌리 있죠.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 아마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두 개 천산산맥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쪽에 가면 조이족 새 독수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이제 까마귀나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유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부족이 한 부족은 서쪽으로 넘어간 게 뭐냐면 독수리 조이족입니다. 그게 노마의 황제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독수리거든요. 또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지 않습니까? 그게 서쪽으로 넘어간 부족들은 조이족의 일환이고 우리는 유목민의 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쪽으로 또 인디안족까지 가게 되는 지금의 유전자 검색을 해보면 전부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이 다 우리의 유전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유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 제가 우리 박물관에 보면 6천년, 7천년 된 유물에 보면 밑에는 복수리가 있고 위에는 우리의 그 밑에는 조이족이고 위에는 우리 쭈신족이 있는 두 개가 결합된 석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석상을 만들었을까라고 봤을 때 아, 그런 의미로 그걸 만들어졌구나라는 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곳에 이동을 해서 밝은 땅에 큰 나라를 만들면서 환웅 할아버지들이 1565년 동안 18분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박달 환국이죠. 우리 요즘 배달의 민족 제가 절 참 원통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중국집 배달 민족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밝은 땅의 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가 그 후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장 잘못된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군 설화입니다. 실제로 단군 설화는 그 곰이 마늘 쑥 21일 먹고 100일 동안 기도해서 수련해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가 된 그런 게 아니고요. 흑룡강성 여기에 이게 흑룡강인데 이 흑룡강 위에 보면 곰족과 호족이 살았습니다. 호족과 곰족이 살았는데 그 당시 곰족이 이 알타이 산맥에 있는 부여 알타이족이 우리보다 조금 약 1000년 늦게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었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1000년 늦게 오면서 부여 알타이족이 바로 이 곰족과 호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환웅 할아버지께 18대 환웅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저 알타이족이 우리 끌어가면 노비도 되고 뭐 노예가 돼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조건부가 뭐냐면 곰족의 족장의 딸인 웅녀에게 족장 딸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부인으로 와. 그게 지금 최초의 제가 봤을 땐 그게 최초의 정략교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로 곰족을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웅녀가 환웅 할아버지의 18대 환웅 할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으로 가서 셋째 아들 단군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이 계승 때문에 장성한 형들이 있기 때문에 단군을 그대로 키우게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웅녀가 자기 아들을 곰족들이 사는 그 족으로 자기 친정으로 보내죠. 거기서 34세까지인가 공식적으로는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보면 보통 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하백의 족장의 딸 비서갑 하백녀를 만나서 그 단군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 실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잡농을 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자기 형님들은 전부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석기 유물로 싸우게 되고 이러는데 청동이라는 그 신세대 이제 신유물을 신무기를 만들죠. 청동검을 만들면서 힘이 생겨서 결국은 형님들을 몰아내고 이제 단군이 되는 그러면서 아홉 부족을 구한족을 통일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고조선의 최대 지경은 우리 그 역사 지도를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고조선 공식적인 제가 여기에 하는 것은 제 소설이 아니고 이따가 그 참고 문헌들이 쭉 보일 텐데 거기에 참고 문헌들에 보면 여기에 이제 캄차카 반도까지 다 올라가죠. 캄차카 반도에서부터 상해 일본의 구주까지 약 남북으로 5마일리 동서에 2마일리라는 어마어마한 큰 땅이죠. 이 넓은 큰 땅을 지금 같으면 동북 삼성을 뿐만이 아니고 하북성까지 전부 그 유주를 이렇게 베이징을 지나서 하북까지 전부 다 우리의 영토인 이게 이제 직접 지금처럼 뭐 철조망 쳐놓고 이런 게 아니고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한 국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게 여기가 바로 진안, 변안, 마한입니다. 그래서 이 삼경 체제로 해서 대단군이 계시고 부단군이 양쪽에 이제 변안과 마한을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기자조선 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변안의 조선들입니다. 이 역사를 너무 많이 고죽국이고 숙신이고 뭐 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대영토였다. 그런데 이 한 나라의 한사군도 역시 보면 우리 신백강 교수가 황하에서 우리 압록까지 대동강까지인가 거기에 그 책에 보시면 신백강 교수가 말하는 그 사고전서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이곳에 이 한사군이 형성돼 있었다. 이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바로 이런 강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38도 선상이 잘려서 겨주 휴전선 어떻게 손톱만한 이런 나라를 가지고 이 중에서도 남북으로 동서로 이런 이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념을 탈피해서 강대한 국가로 다시 거듭나냐. 그래서 제가 회문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됐던 겁니다. 회문이 뭐냐면 내 고향이 회문산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문산이 회문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은 뜻입니다. 내가 11, 22, 33 앞에서 읽는 글자나 뒤에서 읽는 글자가 똑같은 것.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영토를 강대한 이 제국을 다시 한번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우리 후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우리 역사 문화 최고 지도자 과정을 만들게 된 어떤 그런 동기가 됐던 겁니다.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역사, 한민족의 국가를 보면 환국, 아까 그 한인 할아버지들이죠. 배달국, 고조선, 부여, 그리고 사만,
아까 부여, 이게 고조선에, 고조선이 분리되면서 부여로 바뀌고, 부여에서 사만 지난 만으로 변하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로 밑으로 이 사만은 내려오게 되는, 왜냐면 그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왕족들이 전부 다 한반도로, 도망, 이제 밀려나면서, 바로 이 시대가 되죠. 이때 이제 고주몽이가 나와서 삼국을 만들고 또 백제가 생기고 신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대부분 우리 그 고조선 시대의 그 고토를 다 회복합니다. 백제는 우리 그 지금 우리가 백제라고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백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책들이 우리는 그런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갖고 있지 않냐면 세조 3년, 예종 1년, 성종 3년에 분서갱유를 당합니다. 그게 뭐 왜 당하냐? 세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종 죽이고 왕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오케이 고명을 해줄 터니 너를 인정해 줄 터니 너희 나라에 있는 불온한 역설을, 역사 서적들을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14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 최초의 여왕이라고 하는 선덕여왕께서 백제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죠. 그때 공격을 당할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당나라에 김춘추를 자기 조카를 보내서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결국 백제가 그걸로 인해서 망하죠. 또 백제가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많은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장군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동안 십몇 년 동안 준비해요. 고구려를 치다가 수나라 멸망했습니까? 당나라도 당태종도 눈 봉사됐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태종이 두 번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안시성에서 다 물러났어요. 그런 강대한 제국을 누가 단초를 제공하게 됐냐면 신라가 백제를 합공으로 멸망시키게 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많은 장인들과 무기를 만든 백제는 그 당시 가장 선진국입니다. 백제는 백제를 정확하게 의미를 표현하다 보면 100명의 제후들입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지도를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한반도에는 10제밖에 없었어요. 10명의 제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90명의 제후는 어디에 있었나? 요동에서부터 요동 밑으로 요서부터 시작해서 상해까지가 다 백제의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90명의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책들은 어떻게 발견이 됐냐?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의 분서갱유했듯이 많은 아편전쟁을 통해서 짐으로써 서양의 선교사들이 전부 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책을 고서들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책들을 다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다 가지고 갔어요. 그게 다 중국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국대학교 윤내은 교수가 거기에 동양사학을 공부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책들을 보니 다 우리 한국의 옛날 책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식민사관이 깨지고 우리의 민족사관이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계기로 해서 지금의 뭐 40, 50대 젊은 교수들은 이제는 식민사관이 잘못됐다. 역사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쪽에 있었던 여기에 지금 요하를 요서죠. 요서 요하를 중심으로 이쪽은 요동 이쪽은 요하 요서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이쪽은 전부 백제가 고조선이 멸망된 다음에 위는 고구려 밑에는 이렇게 해서 백제가 운영을 해죠. 이 황해는 신라의 내해였습니다. 아니 신라가 아니라 백제의 내해 안에 있는 바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만해 있었죠. 근데 의자왕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열심히 신라를 50몇 개 성을 뺐죠. 그다음에 신라도 물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님 아니 오빠 뭐 의자왕이 오빠고 선덕이 여성이니까 오빠 차라리 내가 참 잘 할 터니 용서하시고 조금 뺏었던 거 이제 그만 침략도 하고 나 왕위는 좀 계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김춘추를 당으로 보내서 당은 그 당시만 해도요 이쪽에 이 그 동쪽 중국은 화하족은 원래 이 동해가 없었습니다. 바다가 없었어요. 한중이죠. 한중. 한중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한중에서 결국 당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신라가 우리가 멸망하면서부터 안쪽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로 분리돼서 다시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라가 당을 수석거려서 여기 와서 뒤통수 때리고 여기서 뒤통수 때리면서 백제가 멸망해버립니다. 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 십몇 년 준비해서 고구려를 쳐버리죠. 결국 고구려는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가 완전히 온전한 통일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곳에서는 웅진 도독이 생기고 고구려가 멸망한 곳은 안동 도독부가 도호부가 생기죠. 그리고 계림은 어떻게 됐냐? 계림주가 됩니다. 계림주. 당의 계림주. 계림주가 돼서 계림주 대도독으로 당 황제가 임명하는 신라의 왕을 통일신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신라는 성덕 대왕 때부터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60년은 신라가 통일했으나 통일이 된 게 아닙니다. 계림주로 해서 대도독으로 계림주 대도독일 뿐입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참으로 환장한 나라지. 아니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덕을 싫어한다. 여기에서도 선덕 위인으로 놓지 않았습니다. 왜? 비록 그가 통일을 주도했다고 하나 시작했다고 하나 큰 집 작은 집 다 멸망시켜버리고 자기도 결국은 복속되는 문무대왕이 대왕이란 칭호하지 않죠. 그분이 얼마나 원통했으면 문무대왕릉을 만들었겠습니까? 물속에 수장해달라고 하잖아요. 수장. 그래서 온전한 통일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용이 돼서 승천해서 일본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중국은 용의 문화입니다. 왜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용의 문화인데 내가 용이 돼서 용으로 동해의 용이 돼서 우리 신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이제 우리 한민족을 지키겠다는 그런 김인문이가 그런 강대한 꿈을 갖고 문무대왕이 김춘추의 왕 김춘추 다음으로 왕이 바로 문무대왕인데 그 문무대왕이 자기의 수중에 용이 돼서라도 우리 해동 국가를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에 바로 우리가 저 영일만 쪽에 지나서 보면 문무대왕 능이 있잖아요. 그런 비통함을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후에 삼국을 지나고 나서 고구려 백제가 또 멸망하면서 신라가 오게 되죠. 그 사이에 다행스러우게 고구려의 후예인 대조영이 다시 발해를 만들어서 한반도에 한반도를 넘어선 만주벌판의 또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한번 깨진 거예요. 정의가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정의롭지 못하냐. 자, 선덕이 외국을 끌어들여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 큰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국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니 정의가 없어지는 거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내 형제국인데 옆 사람, 옆집 남자 끌어다가 큰형님, 작은님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오로지 승자만이 정의로운 게 아니고 승자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회주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발해도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발해가. 해동성국 발해가 왜 망하냐? 결국은 내분으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 강대했던 대조영이 세웠던 이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대조영 많이 봤죠?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대조영이 그 고생을 해서 죽을 거 그 넘겨가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해동성국이 결국은 망해서 고려 때 고려로 흡수되게 되죠. 그러면 고려는 어떻게 되냐? 지경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고려는 어떻게 됐냐? 이게
고려가 청천강에서부터 함흥까지라고 합니다. 이건 반도 사학자, 일본의 그 많은 그 식민 일본 학자들이 우리가 1905년, 1910년에 경술국치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1885년부터 우리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1850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한국을 침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미 시작을 해요. 우리 집에 오면 메이지 유신의 모리 가문, 지금 아베 가문이죠. 아베 가문이 결국 모리 가문인데 모리 가문이 정한 논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이토미 히데요시 1592년 200년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할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가신 중에 하나가 바로 모리 가문인데 그 모리 가문이 7년의 전쟁을 패하고 나서 결국은 일본 열도에서 유배를 갑니다. 이 일본 열도에서 쫙 유배를 가서 200만 석의 넓은 영지를 가졌던 것을 20만 석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그때부터 절치부심을 하는 거야. 200년 동안 절치부심을 합니다. 그 절치부심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일본에 다시 권력을 쥐겠다. 그게 모리 가문입니다. 그게 아베 가문이에요. 우리 36년 물러나면서 그 아베 가문의 조상들이 그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30년 뒤에 다시 한국에 온다. 다시 조선에 온다. 반드시 온다. 왜? 그들은 이제 녹산이라는 우리 한문으로 보면 녹산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녹산은 여기에 장춘 옆에 지명이 녹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들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산이에요. 사슴뿔을 가지고 있고 여기 풍부에 초생딸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영화, 일본 영화 보다 보면 장수들이 초생딸 달고 투구 쓰고 온 모자 쓰고 오는 사람들. 그게 다 모리 가문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그게 모리 가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많은 그 신하들 중에서 함흥으로 올라간 우리의 임해군도 잡고 들였던 그런 그 가문의 일원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쫓겨나서 절치부심하다가 1850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결국 일본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일본 권력 잡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가겠다.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만주벌판으로 가겠다. 이런 속에서 정한 논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구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결국 그 다 지배 부족들에게 주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우리는 1885년부터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그때 광개토 대왕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가면 이 집안 이 압록강변의 집안에 가면 우리 적석종이 우리 경주 뭐 안 가보신 분 없죠. 경주에 가면 우리가 그 토분으로 이렇게 크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는 가면 전부 돌로 쌓여 있습니다. 적석묘입니다. 장군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사천기 삼천기가 막 널려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가면 그냥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 펜스 쳐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이미 촬영도 못하게 합니다. 어떨 때 기분 나쁘면 우리 거지만 우리 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걸 다 하라고 하죠. 이곳에 가면 말 그대로 우리의 역사 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땅 파면 다 우리 거예요. 이쪽에 요서 지역에 요화를 중심으로 요서와 요화에 가면 적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홍산. 홍산입니다. 붉은 산인데 그 유물 파면 다 우리 고조선 유물 나오고 배달국 유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파. 파면 죽어. 지금은. 그 사형입니다. 요즘은 문화재 반출 미국, 중국이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이 발에 고구려도 지금 철령이라는 것은 철령에서 윤관의 구성까지가 두만강 훨씬 위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압록강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간도입니다. 중국의 간도. 그게 길림성인데, 길림성이, 우리가 그 북한산 정계비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청나라와 우리의 역사에서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송하강을 중심으로 역사가 우리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본과 1905년인가 7년에 간도 협약에 의해서 간도 땅이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간도 협약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중국과 했어요? 우리가 일본과 했습니까? 아닙니다. 국권이 뺏긴 상태에서 우리는 간도 협약을 통해서 동북 삼성을 뺏기게 된 거예요. 물론 저 흑룡강성이나 요뇽성은 빠지고 길림성만큼은 우리 땅이었죠. 그것을 일본이 자기들의 편의에 맞춰서 간도 협약을 통해서 뺏어간 거예요. 제가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미 명예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91년도에 톰 브래들리가 명예시민권 받으라고 저는 안 받은다고 그랬어요.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난 왜 안 받았냐면 그때 91년도 LA 폭동에 났을 때 LA 정부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민을, 우리 교포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인데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 나 안 해. 안 받아. 내가 미국 시민권 받아서 뭐 하게. 나 한국 가서 살 건데. 우리 조국 가서 살 거야. 나 안 받아. 그런데요. 끝까지 와서 주더라고. 그때 내가 미국 비자 없이 들어갔을 때 그거 한번 더 봤어요. 비자 없이 아무 미국을 왔다 갔다 많이 했을 때인데 비자가 끝난지도 모르고 미국 갔는데 그거 딱 두드려 보니까 명예 시민권으로 돼 있으니까 바로 그냥 다음에 올 때는 꼭 찍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더라고. 그게 미국의 히스토리예요. 왜? 적어도 미국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되고 틈만 나면 나를 데리고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미국을 시찰해 주더라고. 아, 이 나라가 바로 아마 후세인이나 저 카다피가 미국서 공부했으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겁니다. 이 큰 나라를 감히 상대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미국에 겁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 강대한 나라를 다스렸고 세계 최고의 최초의 고대 국가고 재정 일치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니 싸우면서도 난중일기 기록한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민족에는요 글을 만든 두 개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가람토, 여러분이 우리가 한글로 쓰고 있는 가람토 문자와 한문, 은어. 은어가 뭡니까?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상나라는 우리가 은나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의 수도가 은어입니다. 거기 어디? 산동반도에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우리의 원래 조상들이 살았던 중국 동쪽에 살았던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하상조 그러잖아요. 하나라, 하가 있고 상나라가 있고 하상주조, 주나라가 있죠. 드디어 중국 화족이 왕이 되기 시작한 게 주나라인데 주문왕이 은탕왕으로부터 뺏어가는 게 삼정소시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삼정소, 큰 소를 가져가게 되죠. 그게 하도 낙서인데 그런 과정에서 상나라 사람이 잡히면, 그 당시 전쟁에서 지면 뭐가 됩니까? 김규진 국장님. 전쟁에서 지면 잡히면 뭐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노동력도 팔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팔고 때론 어떤 짓도 다 하죠. 육체적으로. 그게 상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나라 상자를 쓰는 거예요. 상인이. 평민보다 나쁜 욕이 뭡니까? 상인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평민 이하가 누굽니까? 상인이에요. 상인 밑에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백정이죠. 평민보다 못하는 게 상인이에요. 근데 상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해. 예이 상놈아.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조상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통한 노릇이지. 우리가 어떤 말의 뜻인지도 모르고 욕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 시켰습니까?
화족 중국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시켰어요. 나 공자 논 어리고 다 안, 요즘은 절대 안 봐. 역사를 알고 나서는 공자 맹자 절대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인들이 공부했던 그 역사가 너무 소중한 역사가 많습니다. 삼강 삼륜 삼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서당입니다. 고소선에 보면 구서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구서당에 삼강 오륜이 다 그 속에 있어요. 삼강 오륜 여덟 한자 빼서 진해가 갖다 써먹은 거예요. 삼강오륜으로. 그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학문을 공자가 살짝 신문사 말대로 우찌까이 하고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살짝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게 삼강오륜이 되는 거고 세속오계 다 화랑의 세속오계 다 거기에 우리 역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갖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좋은 학문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좋은 정말 뜻을 갖고 선인들의 이상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대한민국 각 분야 1인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서서히 이걸 전파해서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알고 역사를 알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제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당분간 미국이 물론 뭐 최고의 국가가 되겠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쓰겠다. 그래서 역사문화 최고의 과정을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